자, 엠스톤입니다. 블랙카메라에 이제 방송 앰프 연결해서 시연을 하였고요. 주차장에 침입이 감지가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녹음 파일이 방송되게끔 엠스톤경기남부 주차장입니다. 이벤트가 들어오면 즉각 이동 주차 바랍니다. 이렇게 알림음을 할 수 있게끔 엠스톤경기남부 주차장입니다. 외부 차량은 즉각 이동 주차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수과장 잠깐 한번 주차장에 갔다 와주세요. 자, 이식수과장이 지금 주차장을 넘어가고요. 주차장 쪽에 저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제 나오면 이런 식으로 MBR 팝업 일으키고 마찬가지로 NDS 솔로에도 이렇게 녹음 파일을 나올 수 있게끔 하였고요. CMS는 당연히 이렇게 나오실 거고요. 월 쪽에 이런 식으로 이벤트 팝업이 됩니다. 한 번 더 갔다 와 주세요. 이렇게 배회를 하게 되면 인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해야 되는데, 검색 범위는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로 CMS에서 MVR도 가능하시지만 CMS에서도 이렇게 검색 모드 들어가셔서 여기 확장 단축 눌러주시면 4000원짜리 엠스톤 D 시리즈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엠스톤 DAI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시고 검색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방금 뜬 객체들이 나오고요. 하나 뭐 클릭하셔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로 재생할 수 있게끔 자동 재생해 놨거든요. 그 다음 항목도 마찬가지로 다음 항목 자동 재생 넘기면 이제 좀 전 거 보시다가 한 5초 정도 플레이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 뭐 저도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죠? 이런 거 나오고 뭐 몇 초 전부터 이렇게 플레이를 하시는 게 낫겠네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막 배회를 해서 막 이런 플레이 재생이 나오는 거죠. 요거는 뭐 설정하시기 나름이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올해 이제 새로 이제 라인업하는 카메라인 만큼 하여튼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